아, 생크림, 너, 우리 아버지. 야, 이거 뭐, 패드립도 아니지, 이거는. 이거는 패드립보다 더한 거지. 어쩐지, 크리미가, 요즘 뭔가 암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암살이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떻게 부모님을 가릴 수가 있어! 불평하게 썰렸네요, 이야. 아니, 괜찮아, 크리마.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건 맞지, 그치? 너는 그저 그냥 말을 안 들어서 그냥 칼로 뱄을 뿐이잖아, 그치? 칼로 뱄을 뿐이니까. 거기 서 있는 너, 구독 좋아요는 눌렀냐? 어? 잠깐만. 잠깐만요. 크리마! 크리미가 우리 엄마 배냈는데요? 제가 물어봐야지. 엄마한테 전화해봐야지. 맞나? 근데 우리 어머니 아닐 수도 있어요. 야, 엄마 저 방송 중. 아, 지금 말 나가는 중. 엄마 혹시 제 방송에서 뱃 나가셨어요? 아니? 엄마 혹시 KJJ 맞아요? 아닌데요? 아니야? 아빠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 아, 정말! 아니, 나 채팅창 규칙이 반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채팅창 규칙을 안 지키고 반말을 한 거야. 아,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아니, 아까 뭐, 저기, 화장실에서 자기 뭐 당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뭘 아버님, 참지 마시오. 와, 크리마, 지금 너 우리 아버지 없앤 거야. 어? 크리마! 너 지금 그 칼로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이고야, 크리미가 그랬어? 엄마, 빨리 울어요. 그래야지 이거 유튜브 각 나와요. 울으라고? 빨리 울어요. 지랄. 아, 방송 나간다고 했잖아요. 어떡해. 아버지 일은. 아무튼 그 크리밍이 아마 풀어줬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알겠어, 알겠어. 알았어, 들어가서 한번 볼게. 아, 알겠어요. 생크림, 너 우리 아버지. 야, 이거 뭐 패드립도 아니지, 이거는. 이거는 패드립보다 더한 거지. 어쩐지 크리밍이가. 요즘 뭔가 암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암살이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떻게 부모님을 가릴 수가 있어! 불평하게 썰렸네요, 이야. 아니, 괜찮아, 크리마.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건 맞지, 그치? 너는 그저 그냥 말을 안 들어서 그냥 칼로 뱄을 뿐이잖아, 그치? 칼로 뱄을 뿐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럼, 그럼. 아이, 맞아. 아이, 괜찮아, 괜찮아.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더 이상 말하지 마. 알아, 다 이해해. 너는 똑같이 한 거지. 너는 우리 아버지도 그냥 칼로 이렇게 뱀 거지. 괜찮아. 마음 한 구석에 그냥 흉터만 흉졌을 뿐일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아버지 마음 여리신데 말이지. 아버지 계세요? 채팅 좀 쳐주세요, 아버지. 아까 풀었다고? 한 건 둘째 치고 채팅을 쳤냐, 그게 문제인 거지. 오셨다고요? 아, 이따 안녕이라고 해놨구나. 괜찮아. 생크림 1킬. 아, 울지 마! 내가, 강인해 지냈지! 넌 그저, 한 사람의 부모님 한 분을, 없앴을 뿐이야! 그것뿐이라고 울지 마! 당당해서! 자부심 가져! 아, 일을 잘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크리미가 알고 한 거면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 한 거니까. 이것이 대단하다, 그냥. 미쳤다, 그냥. 아, 생크림 예능 캐릭터 이거. 비정규 방송에서 은근히 하이라이트가 잘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버님께 VIP 드리는 거 어떠신가요? 드려도 상관없긴 하지만 약간 좀 내가 의식을 할것 같아서. 목록에 들어오면은 그럼 방송을 잘 못할 것 같아서. 물론 편하게 하라고는 하시지만 부모님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야, 이 개새끼들아, 막 이 사발놈의 새끼들아, 아주 그냥 육개장을 그냥 아주 갈비뼈랑 그냥 이러면서 막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뭐야 이거, 아버지가 이러고 갔다고? 야, 아버지 초딩이에요? 아, 무슨 아버지 말투가. 말투가 초딩인데? 아, 보여드릴까요? 아버지 초딩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비읍이가 너무 킬포예요. 키키키키키에. 원래 이런 아버지 아니십니다. 아이, 이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왜 인터넷에서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초딩 마냥 그러는지 모르겠네, 이거. 부모님들께서 전부 다. 저희 방송에 진짜 관심 많으세요. 그썰 얘기해줘야 되겠다. 아니,
우리 월요일에 펜션 가기 전에 이제 제 집 앞에서 다 모이기로 했는데 아 재민이가 늦는 거야. 지각을 하는 거야. 재민이한테 전화해서 뭐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 이러는 거야. 아 길을 잘못 들었대. 아 길을 왜 잘못 드는데 아 뭐 하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재민이가 어머니 차를 타고 오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길을 잘못 들었던 거지. 재민이가 이제 어머니 이름 부르면서 아 누구씨 그 죄송하다고 말씀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어머니가 옆에서 아유 죄송해요 길을 잘못 들어서 죄송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유 아닙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러면서 갑자기 씨발 달놀라 시키는 거예요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나봐가지고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했더니 아유 죄송해요 이러더라. 아 그래서 여러모로 네 아 많은 걸 했던 갑자기요? 아 졸라 뜬 거 같지. 7만 원을 왜 쏘시지? 제가 리액션 해드릴게요. 저 또 제 지인한테 하나 배워봤어요. 그 고양이가 견제하는 소리 있잖아요. 뭐. 제가 그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학질 아님. 하악질은 화난 거임. 건들면 뒤진다 이거고 견제는 너 뭐야 너 뭐야 이 새끼야 너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기다려 어떤 소리냐면은 들려드리. 그 오징어 사와? 뭐 그건데 이거 고양이가 내는 겁니다 이거. 오케이 이거 해드림. 졸라 찌질하게 해야 됨. 오징어 사와요 오징어 학질에서 이젠 이틀마 키키키키키의 안 똑같은 개 똑같았어. 안 똑같다고 하지 마세요. 개빡치니까. 야 이거 원본이랑 내 거 옆에다가 같이 쳐봐. 개 똑같아. 아무튼 뭐 배워왔습니다. 귀여워요. 하나도 안 똑같고 귀엽기만 해요. 차라리 똑같다고 해줘. 그러면 부탁이라도 하니까 씨발. 미다의 지인분은 사실 고양이인가요? 물음표. 제 지인분이요? 얘도 고양이긴 해요. 제가 가끔 야 고양아 이렇게 부르긴 해. 제가 걔 친구한테 많이 배우는 겁니다. 방송에서 써먹으래. 단원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그럼 큰돈 들어올 때마다 고양이 리액션인가요? 키키키에. 뭐 그거라도 해주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아! 님들 이틀 뒤에 PV 티저 공개네요. 엄청납니다. 또 이게 또 그 엄청난 일러스트레이터 분께서 또 작업을 하신 거라서 아 뭐 장난 아니거든요. 그냥 막 슉샥 슉슉슉슉 근데 뭔지는 안 알려줄 거예요. 어떤 영상인지는. 아무튼 이틀 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하 막 제가 알려드릴게요. 막 그냥 막 뭔지 제가 스포해드리겠습니다. 안 돼서 참을 수가 없어요. 막 그냥 라면을 거칠게 빡 끓여 먹고 막 치킨을 막 거칠게 막 뜯어 먹고 막 스시를 막 거칠게 막 입안에 꾸겨 넣고 막 육회를 그냥 막 거칠게 비벼서 존나 멋있어 우리. 쩐다.